잘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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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분들이 밝은 표정을 해야 승부처장이 힘납니다. 예. 그래서 밝은 표정 이렇게 많이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힘을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을 이렇게 찾아가는 예, 찾아가는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30년 우리 서구가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앞으로 30년을 내다볼 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부담을 엄청 갖고 구정을 이렇게 약 한 5개월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오다 보니까 자신감도 보이고 희망도 보이고 해가는 방법도 보이고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특히 가정 신년 원창도 우리 서구가 서구에서도 약간 또 복잡하죠. 원도심도 있고 또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그 30년을 녹아서 미래 비전,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미래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저의 생각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이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이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가령 내년도에 예산도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사업들도 계획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인분들 저는 주인분이 중요하니까요. 또 주인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인분들에게 우리의 생각들을 무엇이 계획이 되고 있고 또 서구 전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갖고 있는지 또 이 권역에 또 신현 원창 우리 가정동 이 가정 신현 원창 이곳에 어떤 부분을 또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시면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계획도 들어가고 또 모자란 부분은 또 보충을 해서 또 해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먼저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평소에 갖고 있으셨던 그런 답답함이랄지 또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느끼는 부분 한번 들어보시고 예, 들어보시고 그게 구체적으로 또 제안을 주시면 앞으로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같이 우리 힘을 합해서 이 좋은 시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토론의 또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학재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녹화가 있어갖고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좀 떠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우리 혹시 저한테 이렇게 주실 말씀들은 여기 보좌관하고 특별보좌관하고 다 같이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 주시면 제가 챙길 일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이 애를 써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구청장님 겸 또 우리 주민들 겸 해서 부탁의 말씀과 제 의견 딱 두 가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국세청 우리 이 서구 유치와 관련돼서 요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많이 있는데 국세청이 유치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청원도 냈고 그것이 뭐 저기 통과도 되고 올해 이제 국세청이 인천 국세청이 신설되는 거는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노력한 이유는 인천 지방 국세청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한 거고 또
국세청도 그렇고 제가 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오면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걸로 시에서도 좀 협조를 해달라. 국세청에서 결정할 거지만 또 국세청에서도 뭐 그런 방향으로 쉽게 검토하겠다 해갖고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청은 청사 부지도 있고 하니까 가정동에다가 원시티에다 짓는데 지금 그 임대청사를 올 4월달에 개청을 하거든요. 아직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청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대청사부터 우리 서구로 유치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청사를 짓는데 앞으로 한 길게 보면 한 4년 정도 걸려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이게 안 들어오면 4년 동안 국세청이 우리 지역에 유치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또 이게 세상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대청사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본청사는 100%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건데 우리 지역에 임대청사가 안 들어오면 한 90%에서 또 이게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일이 나오니까 애초에 임대청사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자. 여기까지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청장님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가정거리로 딱 들어오는 거가 바로 확정이 됐으면 좋았는데 또 구청에서 그게 여의치 않아갖고 청사 건물을 쓰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은 걸로 지금 뭐 이렇게 뭐 조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지금 빈 건물들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가정동에 지은. 그래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그 국세청에 지원하는 방안들도 많이 좀 고안을 하시고 또 주민들도 뭐 서명 지금도 아파트별로 서명도 받고 하시는데 서명도 좀 적극적으로 해갖고 꼭 임대청사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또 하나하나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도 강하면 강할수록 90%가 95%가 되고 99%가 되고 100%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같이 노력해 주실 거 하나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2청사 문제입니다. 인천시청 제2청사. 그것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시청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 생략하고 하여튼 시청은 안 되고 제2청사를 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에서 결론을 냈고 그것이 이제 상반기에 확정까지 돼서 용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9개 기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 인재개발원, 또 인천발전연구원, 도시철도공사, 종합건설본부 뭐 하여튼 9개 기관이 들어와 지상 2층에 지하 2층에 지상 20층짜리 제2청사가 들어오는 게 확정이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불투명한 거예요. 시장님 바뀌시고 하면서 이게 뭐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용역을 중지하고 또 무슨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청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갖고 얻은 미흡하지만 차선체 제2청사를 우리가 얻어냈는데 이것까지 부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2006년도부터 떠들어갖고 얻은 결과물인데 꼭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 힘도 실비도 다 모아주시고 혹시 뭐를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교육청을 유치해갖고 교육행정타운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나쁜 얘기거든요. 안 나쁜 얘기인데 제2청사는 그대로 만들고 그 옆에 교육청을 유치하려면 하고 해라는 거예요. 또 교육청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제2청사하고 교육청하고는 레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만들어진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일대 개발이 많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지역을 개발하는, 지원하는 그런 부서라기보다는 교육행정을 설계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제2청사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 뭐
뭐 다른 기관들 지구청이든지 뭐든지 들어오면 그건 우리는 더 좋은 거죠. 그거는 같이 또 노력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점을 내린 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원하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또 주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화 때문에 먼저 떠나는 거 양해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일들만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교훈 더불어민주당 서구가 지역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김교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그 국회 의장 비서실장하고 사무총장을 하고 이제 다시 우리 서구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부총장께서 주최가 돼서 그 우리 가정동하고 신현원창동 그 번역을 현안 문제를 이렇게 오늘 설명회도 하고 특히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통하는 이 자리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정동 루원시티 우리 주민들은 13년 동안 그동안 가슴 아파해 왔습니다. 여기 뭐 그때 주민들 중에 우리 김정배 고문님이나 몇 분들 아직도 홍순식 씨 뭐 다 해결이 안 된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원래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가정동이 이제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요즘에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국세청 문제인데 이 국세청은 사실은 이재현 청장이 서구청의 일부를 내주는 한이더라도 국세청을 가정동에 지을 수 있게끔 또 임시청사를 또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결단의 가옥까지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임시청사를 3년 동안 쓰게 되면 3년 뒤에 이제 본청사를 쓰게 되는데 본청사는 거의 가정동 루원시티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가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처음 국세청 만들 때부터 가정동을 염두에 두고 2년 전부터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또 공공청사 부지가 가정동 루원시티에 있어요. 그래서 좀 가는데 새로운 국세청 임시청사가 오는데 2,800평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 요건을 갖추는 데가 우리 가정동 안에 지금 신축 건물이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 건물. 글로 구청장하고 저하고 이제 인천시장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가정원거리가 이 앵커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제 박남춘 시장도 공공청사 거기에 이제 이 교육청까지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정교육복합센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난 월요일 날이죠. 어제 그저께 박남춘 시장이 우리 서구청에 와서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참석하고 이재현 총장 다 참석해서 몇 가지 합의문을 발표한 거에 보면 거기에 행정교육센터 복합센터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번에 우리 서구가 환경유해시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메리츠 특별기금을 이제 일부 시에서 이제 구해서 내려주는데 예년에는 120억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968억을 이재현 총장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원도심의 체육관도 가자동에 이제 체육관도 짓고 가정동 일대에 악취 방지도 좀 시켜나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매립지 부분을 이제 이 3-1공구가 종료될 때까지 매립지를 쓰고 이제 매립지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기금들을 주로 서구에 좀 돌려서 서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개발을 하면서 저는 가정동이 됐건 어디가 됐건 우리가 13년 동안 가정동은 너무나 정치적인 거에 휘말려 왔어요.
무슨 시청을 불러 옮긴다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현실 속에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800억의 예산을 딴 것은 뭐냐면 원도심의 재생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쌌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하는데 그게 가정동 중앙시장 성남동 요 일대에 7만평 정도를 5년 동안 또 재생사업을 하고 또 신현동하고 성남동도 작년에 900억 정도의 예산을 따서 상생마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지구의 신도심 또 그 옆에 가정상동 이동부터 해서 신현동 원천동의 원도심 이런 부분들을 여하이 잘 조종하고 이 원도심은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게 원도심 재생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동안에 신현동 가정동 일대 주민들이 개발 13년 동안 방치되어 온 이 가정오거리 루어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행정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들에게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 발전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한편에서는 같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 가정동 신현동의 미래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가정 신년 원천 번역 자생단체를 포함한 주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다 같이 서로 환영과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제작된 서구 미래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88년 인천 서구가 태어나 시작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 때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살아오신 부모님은 사랑으로 저를 키우셨고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바르고 예쁘게 자라날 수 있었어요. 어느덧 부모님은 저를 키우시면서 흰머리가 희끗희끗 많이 드셨고 저도 어느새 서민이 되어 지금은 나고 자란 서구에서 직장인이 되어 부모님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가 나고 자라온 인천 서구는 원래 많은 부분이 바다였다가 메워진 땅이라고 해요. 변두리 지역에 위치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서구가 지금은 구도심과 신도시 주택가 그리고 상업, 공업, 농업 지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글로벌한 도시를 꿈꾸는 곳이 되었다니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 인천 서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람의 발길조차 뜸했던 아라뱃길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도 배도 찾아보기 힘든 그저 단순한 자전거길에서 문화와 레저를 위한 여가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니 참으로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아라뱃길이 시작되는 곳에는 서구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섬인 신비의 섬 세오도가 있어요. 세오도를 둘러싼 갯벌을 문화 생태 공간으로 활용하여 서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자연과 문화를 간직한 공간이 된답니다. 수도권 내리지 역시 공원과 문화 여가시설로 변신하여 플랜새가 나고 가족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생태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서구가 되는 것이죠. 참 그리고 시끄럽고 매운맛 풍겼던 경인고속도로에
예쁜 산책로가 펼쳐진 공원과 문화시설이 생긴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방음벽에 막혀 힘들게 육교를 건너다녔는데 이제는 편하게 왕래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한다고 하니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국민들의 큰 바람이죠? 도심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환경과 청담 미래가 함께하는 건강 신도시가 조성될 거라고 하고요. 청담 국제도시 구원시티 개발 사업은 물론 성남동과 가정동 등 도시 재생 사업은 신구도심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행정타운과 제2종합터미널 조성 등 최신 시설을 통해 더 멋진 청담도시가 된다고 해요. 내 고향, 내 도시 서구가 변할 모습에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열악했던 교통도 나아진다고 해요. 매일 아침 만원 버스에 끼어 학교를 다녔는데요. 앞으로는 광역버스도 늘어나고 서울로 연결되는 지하철 2, 5, 7, 9호선과 인천 지하철 1, 2호선도 연장될 거라고 해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니 제가 사는 서구, 앞으로 살아갈 서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인천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희망이 없다고 느꼈었는데 이제는 뭔지 모를 자부심이 먼저 생기는 건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겠죠? 서구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게 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구가 변화하고 성장한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이어서 이재현 서구청장님으로부터 서구 미래 비전 및 가정 신년 원천 권역 공통 현황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열어주세요. 네. 오늘 얘기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구의 미래 전체적인 얘기 속에서 우리 신현원창 가정동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시랑 또한 다른 기관이랑 함께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간단간단하게 최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신현원창 그 사회적으로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구는 인천 서구는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230여 개 이상에 있지만 현재로서 앞으로 가치력을 볼 때 무궁한 잠재력 그리고 가장 역동적인 인천 서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를 맡고 있다. 인구 면에서 나 면적이나 재정 규모 여하한 지표를 보더라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의 10위권 안에 들어간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니면 해도 사람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면에서 면적도 인천 내 육지 면적으로 본다면 40%에 해당하는 가장 큰 땅을 갖고 있으면서 인구가 작년도에 3위권이었지만 다음 달 우리 인천 서구가 인천에서 인구 1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고 유입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구가 기대가 크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사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재정 규모가 내년에 1조 시대가 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8,800억인데 내년도에 9,000억을 시작으로 추가 경정 예산까지 또한 메리지 특별회의까지 다 포함하면 반드시 내년에 1조가 됩니다. 서구의 잘 사는 구 세 군데를 빼놓고 우리 인천 서구가 다른 지방에 한 곳도 있지 않은데 우리 인천 서구가 1조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비전을 우리 환경 안전 문제부터 해소하는 클린 서구부터 시작을 해서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로 미래의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단연코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천 서구를 만들고자 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생태 도시, 또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자라나서 대한민국의 글로벌한 인재로 자라나는 교육복지 도시, 그리고 따뜻한 복지, 그리고 사통팔달의 신교통 중심 도시이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이렇게 함께 투여가 되지만 그냥 개발이 아니라 가치 있는 도시로서 그리고 문화관광 도시로서 우리는 인천 서구를 만들어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도 마지막점도 구민이 주인인 함께하는 서구가 미래의 도시입니다. 서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아마 부정적인 시설이나 부정적인 상황을 그동안에 많이 봐왔을 겁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도 늘상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루지 못해 왔었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서구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함께 희망의 도시, 미래의 도시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부터서 우리 구청 여기 간부들도 함께 와 있습니다만 그런 결연한 자세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나지 않은 우리 서구를 7개 권역으로 나눠서 볼 때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테마가 있는 각각 권역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정, 신현, 원창 권역은 아까 얘기한 루원시티, 루원시티는 반드시 교육, 행정, 복합타운으로 저희들이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과거에 얘기할 것 없이 이 부분을 먼저 뭐 궁금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거에 있어 왔던 여러가지 대책들은 사실 보도자료랄지 여러가지 있었지만 실행력 있게 계획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실행력 있게 아까 행정타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30년 이상을 행정을 해봤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확정해서 실행계획을 하든 조직에 있어서 확정해서 실행계획을 하든 그런 부분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는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저도 들어와서 이것은 시에서 주로 주도권을 가지고 회원 사업이지만 서구청장으로서 서구민을 대변해서 또한 이 가정동 신현 원창동 주민분들의 염원인 이러한 부분을 해서 챙겨봤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실행력이 있는 대책으로서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원시티에 제2청사가 들어오겠다, 교육청이 들어오겠다,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했지만 그것을 실행을 담보력을 갖는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고 약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가기관이고 마침 인천지방국세청이 신설된다고 하니 신설되게끔 도움을 줬고 이것은 시와
같이 공동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오는 겁니다. 우리 김용희 지원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늘상 이 고민은 이번에 말로 좀 부산이랄지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장치를 어떻게든 마련하자 그런 자세로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4년 후로 예상되는 루원시티에 인천지방국세청이 들어온 부분을 어떻게 담보를 시킬 것이냐 그런 점에서 4년 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임시청사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협약서나 등등은 저희들이 해나가겠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임시청사인 겁니다. 그래서 임시청사를 지방구세청을 하기 위해서 서구에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샅샅이 저희들이 뒤져서 조건이 맞는 곳을 다행히도 찾았는데 딱 한 군데입니다. 가정동에 어린빛대이라는 것은 또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도 협의를 했더니 지방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장애물들을 또 몇 가지를 벗겨내느라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 15분 이상이 되는 부분을 설득을 해서 단독 청사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 등등등 했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생각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별로 호의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대안이 이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시청사부터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 서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천지방국세청이 현판이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에서 우리 청사라도 빌려주는 3년간, 4년간 빌려주는 심정으로 그 후보군으로 검토를 했지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니까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기간이랄지 그런 부분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4년 후에 루원시티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담보를 해내야겠다. 최소한 하고 다시 임시청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청사까지도 빌려주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다시 그 아까 얘기한 그 가정동의 그 9층짜리 그 빌딩을 다시금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후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말 그동안에 쏟지 않았던 그 이상으로 지금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인천시랑 함께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먼저 밝힙니다. 그래야지 이 일대 가정행동 일대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런 부분을 하고 그게 와야지 우리 서구에 10여 년 이상 가정동뿐만 아니라 무슨 성공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와야 우리가 진짜 자신감을 얻고 마중물이 돼서 다른 기관들 교육청이나 제2청사 부분도 가져오기가 더 쉽고 또 다른 데도 다른 지역에도 앵커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이 청시화가 될 것이다. 하여튼 사활을 거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은 임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꼭 여기에 가정동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매일매일 이 부분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대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더 확보를 하고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도시 재생 사업, 원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에 속초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그동안에 시에서 하는 일, 다른 도시공사나 LH에서 하는 일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부터서 LH 만나고 도시공사 만나고 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 여러분들이 편하고 그런 민원으로 했던 사항을 서구민들을 구민 여러분들을 대변을 해서 우리 서구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있는 이것을 뭐 영어로 뭐 스마트 에코시티라고 총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구민들이 더 편리하고 행복한 가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사항은 좀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대에 가정신용원창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7호선 연장 사업이나 BRT, GRT 그리고 인천 2호선은 또 타당성 검토를 시작을 했고 로지시티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그리고 온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해안마을이랄지 정서진 중앙시장과 연계된 또 문화 공간 조성이랄지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재생 사업이 1,800억이 이쪽에 이 일대를 포함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하고도 얘기를 이 앞에 나눠냈습니다만 도시재생 사업을 가지고 시하고 우리 구청이 같이 만나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에서 어떤 얘기냐?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서구청이 목소리를 내고 거기서 제안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계획대로 되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뭐 경인공사도로 일반화 사업과 온도심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제안했던 사업들을 간략하게 주요 사업들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로지시티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이 두 군데 내년도에 설계 착수하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정지구 내부도로 개선도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온신공원 북측 성남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내년도 3월에 준공이 되고 또한 원시 생태공원 조성이 설계 시행이 됩니다. 성악산 축복산의 둘레길 이러한 부분은 우리 서구의 전체의 둘레길 한 제대로 된 거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둘레길을 만드는 이러한 중에 하나로 내년도 이 사업도 추진이 되고 그리고 해안마을 주거 환경관리 사업으로 내년도 10월 준공 목표로 50억 원이 투입돼서 추진되고 그 다음에 해안하고 보수미 주변 정비 사업으로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천연 기념물의 보수 정비 사업으로서 추진이 되고 가정지구에 많은 이 앞에 구청장실에서 또 몇 번 주민 대표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CCTV 설치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바탕으로 우리 서구 전체와 고정별로 본다면 우선 우리가 미래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악취나 미세먼지, 쓰레기 문제 그리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서울은 취약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 전문가이기도 하는 눈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이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를 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네 가지 점에서 추진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그만으로는 안 된다 해서 그제 인천 시장님이 처음으로 10개 군구가 있는데 서구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서구청에 오셔서 이 초청간담회를 하고 기자들에게 만방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 보자. 그리고 최대한 조직과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약속해
선언을 또 하셨고 많은 현안들을 많은 사람들을 서구에 대해서 현안들을 더 알게 되셨고 그런 부분에 협력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린 서구 추진단이 시작을 했지만 서구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클린 서구 환경 시민위원회가 시청 공무원들을 다 포함을 시키고 이 전문가분들이 포함돼서 정말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예상까지 반영되도록 하는 이행 담보가 되는 그러한 계획들이 내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이 쓰레기 없는 클린 도시를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봐왔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서구가 이렇게 더러웠던가 잘 된 것도 있지만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겠는가 해서 이 클린 서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착수를 했고 내년에 이러한 세부적인 대책들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클린 하우스 그 다음에 클린 쓰레기 재활용 산업 육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전과 다르게 아마도 내년에 쓰레기 없는 그런 클린의 클린 서구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랄지 조직 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과를 클린 서구과를 지금 또 만들었는데 연말 연초에 그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보다 많은 공무원들을 더 충원을 시키고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을 해낼 거다. 악취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울산, 원산, 여천 더 많은 악성적인 악취로 저는 해결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제가 근무한 3년 동안 악취 민원 제로화를 이루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우리 서구에 있는 이러한 악취 부분을 취약별로 이렇게 해나가면 충분히 된다. 그리고 그제에 박명준 시장이랑 얘기를 할 때에 처음 주물단지나 아스콘공장을 이전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해나가겠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선언을 했고 세부 대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쓰레기 문화지나 악취 미세먼지는 기본적으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서구하면 생각나는 게 이렇게 푸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매립지에 가령 제2매립지의 큰 부지에 쓰레기가 덮여있는 곳에 난지도의 하늘공원보다 훨씬 더 넓은 시민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마천 생태보건사업이랄지 아까 얘기한 이 둘레길 10대 둘레길 조성사업 해서 지금의 녹지 총량보다도 3배 늘어나는 부분을 2030년까지 계속 도시계획이랄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녹지 총량을 늘어나는 대책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이상 내년부터는 환경 또 안전적으로 유해한 업체는 총량적으로 관리를 해서 무작정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총량적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채워질지는 몰라도 추가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상 그 서구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활권 녹지 확보를 위해서 공천천 생태길 조성 사업이나 아까 얘기한 승악산 둘레길 그 다음에 원신 생태공원 이 부분의 생태공원이나 생태놀이터 등 이 부분에 184억원을 더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원신공원 북측 완충녹지를 조성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가치 창출에 미래 세대에게 서구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자라는 게 보람을 느끼시도록 하는 게 결국은 교육 혁신 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특별히
소통 미래에 가치 있는 것을 미리 체험하고 훈련이 돼서 그 아이들은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나중에 리더가 될 자질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꿈과 끼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영어마을이 두 군데에 있지만 이 영어마을 두 군데 외에도 거점형 영어를 이렇게 교육받고 하는 그러한 센터 등도 더 확충시키되 그 프로그램 안에서 영어만이 기능적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미래 가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영어 교육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이 서구 전체를 보면은 최근에 드론 인증센터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드론이 이제는 뭐 미래에 가치 있는 산업으로 될 건데 그것에 그 드론 국가 드론 인증센터를 최근에 서울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부분 드론이나 로봇이나 여러 가지 의사사 산업들을 미리 아이들이 훈련받고 그것이 직업 창출로 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교육 혁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문화충전소라고 하는 100개의 문화충전소를 만들 건데 동네에서 어른들에게도 뒤에 나옵니다만 어른들에게도 꼭 큰 공연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이러한 특정한 장소에서 체험하고 하는 것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그러한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있도록 하는 해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공간 창출을 위해서 문화 충전소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것은 프로그램과 함께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아까 제가 거점형 영어 교육센터를 신현부 센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 직업 체험 특성화 교실도 해 나가고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수도권 매립지가 우리 서구에 나쁜 영향만 줄게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가치 있게끔 동네마다 이러한 문화충전소나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게 되면 공부부터 노는 것, 끼 발휘하는 것이 모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매립지에 청소년 미래전당이 계획됩니다. 내년부터 이제 연구 영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수도권 매립지 사장 출신으로서 해온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것은 또 예산까지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소년 미래전당을 건립을 해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거기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곳에는 신현원창동 특히나 강릉동까지 취약보육 거점형 어린이집 이 지원 사업이 굉장히 약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점형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분리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보육교육의 환경 개선으로서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우리의 어른 눈높이로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예산도 짜고 하지만 어린이 위원회랄지 청소년 위원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건 금년도에도 청소년 축제가 있었지만 청소년 어른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노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맞춤형식으로 볼 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단을 구성을 해서 26명의 축제단이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계획을 해서 토의해서 축제를 만들어가라. 우리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적 지원을 했더니 놀랍게도 좋은 축제, 자기들이 정말 보람되는 축제, 그게 바로 미래 인재 육성의 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혁신에 이런 부분을
클린롯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역점을 두고 미래 세대에 정말을 힘이 되는 그런 혁신적 교육 부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만 주민 참여 예산을 내년도에 200억을 떼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 3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200억을 떼어놨는데 그 안에 어린이들과 청소년 유원에서 자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재활하는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재활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을 이러한 형태로 앞으로 추진한다. 그것은 예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혁신을 학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나가는 것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통팔달의 신교통중심지로서 관심 있는 서울 7호선 또 9호선의 공항철도 지표 그리고 2호선 부분 그리고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의 지선 연장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BRT, GRT 또 서북구 제2 종합터미널을 검암역 부분에 연결을 시키되 특히나 우리 가정 신현 원창동에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광역적으로 또한 지선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이것은 자료로서 예 가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번째 추진하는 사람이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도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액에 총액 예산에 무려 52% 정말 반 이상이 복지 예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지 예산으로 충족하게 복지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부분에 제대로 정말 충족하는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 자금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다면 사실 그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정말 복지의 계층도를 분석을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복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어쨌든 이 예산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6% 증가된 복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데 뭐 치매 안심센터도 어르신들 치매 초기부터 프로그램과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도 크게 제가 보기에는 가정동에 이 부분이 종전에 조그맣게 있었던 부분을 크게 해나가고 발달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나 그리고 뭐 경로당마다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안마의자의 일기까지 또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실버산업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복지 예산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클린 서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네 쓰레기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정말 불법 투기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또 재활용 이렇게 잘 유지도록 하는 그러한 법을 해나가면서 그런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이면은 건강한 어르신이 그걸 일자리로서 일정 비용을 주면서 활용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이 이 서구에 유치된다. 가령 SK 맞은편에 첨단화된 국제물류센터가 들어선다고 계획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까지도 환경이 더 유해하지 않는 시설로서 들어오되 일자리 거기서 1,500명이면 가령 1,000명은 우리 서구민의 할 수 있는 분을 선발을 해서 그 일자리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계획 단계부터 복지와 연결되는 즉 일자리를 가짐으로 해서 활력소가 더 있는 것이지
복지이사를 받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취약되고 소외된 계층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되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복지사업, 복지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구가 미래 도시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문화 도시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의 문화 볼거리가 많이 없다. 볼거리가 많이 없다라고 그동안 했는데 이 가을에 혹시 보셔서 느끼셨을 겁니다. 과연 정선진 피크닉 클래식, 그 사진이 안 보였는데 정선진 피크닉 클래식이 곳곳에서 8일 동안 이어졌는데 소구민들이 비로소 여기 사는 게 참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적으로 볼 때에 소구민들이 늘상 이런 문화 충족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여기서 돈 버는 게 무려 60% 이상이 다른 데 가서 돈을 써주다 보니까 여기 지역 경제도 어떻게 보면은 역효과가 나는 거죠. 부작용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해볼 대로 한번 문화 프로그램을 행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최대한 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은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 행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그 이상이 소금인들이 이 지역 내에서 비용을 쓰고 그게 경제적인 활류가 돼서 이 지역 경제 살리고 함께 상생하는 것으로 되고 그래서 문화도 꽃피고 경제도 사는 그러한 부분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문화 프로그램으로 잡힐 거고 그 다음에 많은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현대화된 또 획일화된 그런 편한 문화만이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문화와 함께 융합되고 혼합돼서 인간과 이 공공의 자금들이 합해져서 같이 시너지를 창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예산 가지고 그걸 문화 충족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시설과 민간 단체들과 함께 우리 소구 문화도 살리면서 그 다음에 또 전통 문화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구민이 각각 이렇게 원하는 문화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이어나갈 거고 그 다음에 녹청자 같은 경우도 저의 대단한 문화를 우리는 갖고 있었는데 그 방관 정도 그 다음에 공예품을 뽑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상품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자청자 조심스럽잖아요. 비싸지만 글 쓰기에 근데 우리 녹청자는 굉장히 실용성이 강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상품화하고 우리가 또 쓰기 운동을 하면 우리 전통문화도 살리면서 우리 경제도 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정선진 세계 불꽃 축제가 서구에서 유치되도록 내년 예산 또 시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국비 예산을 위해서 또 유경규 위원장님이 또 특별히 그런 부분을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 세계 불꽃 축제가 불꽃을 쏘기 얘기서라기보다는 이 서구의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뭔가 원동력과 추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데 다행히도 여의도의 세계 불꽃 축제하고 그 다음에 부산의 광안리에서 하는 축제보다도 훨씬 돈을 적게 들이면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적지라고 이렇게 평가를 전문가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4,50만이 하루에 4,50만이 몰리게 되는데 약 내년 10월 중순을 예상을 하고 이틀간 하려고 하는데 숙박시설이 없다, 교통도 불편하다라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여건을 기다리겠습니까? 이걸 해야지 호텔도 들어서고 그 다음에 각종
아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뭐 컨벤션 센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사람들이 불꽃축제 많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묵을 공간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묵고 어디 볼 곳이 없다 하면은 저희들 관광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도 내고 예산을 들여서 정서진 불꽃축제랄지 하고 이 각종 문화적인 부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다섯 가지를 미래 도시로서 인천 우리 서구 그 다음에 주요 중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주인 함께하는 도시로서 우리는 일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통 일본가를 내년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전부 구청장을 만나겠다. 또한 민원도 많이 제기합니다. 저는 한정된 시간 가지고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 될 부분은 꼭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급에 제안이 됐던 직급에 상관없이 제안을 좋은 제안 또한 불편한 사항을 제안을 하게 되면은 아예 소통 일본가라고 하는 곳에 창을 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진행 중에 있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마무리된 것도 우리 구청 직원이 예를 들어서 아예 핸드폰 셀카폰으로 국민 여러분 어떤 분 선생님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건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영상까지도 올려서 좀 편리하게 구정과 국민이 쌍방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많은 부분이 민원을 제가 5개월 근무해보니까 50% 이상이 우리 구정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한사항이 또한 답답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모두 소통을 일본과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 참고를 하나로 해서 제안을 해주시면은 민원 소통 실장이 그런 부분을 모두 관리해 나가고 때로는 구청장이 만나야 할 일, 부구청장이 만나야 할 일, 국장이 만나야 할 일 이건 중요도에 따라서 그 시간을 배분하고 서로 그 소통이 원활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동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더 많이 줘서 그 지역에서는 동장이 구청장의 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 그리고 동장이 심각성이 있으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또 이렇게 만나서 추진 또는 제가 뭐 달려갈 일은 또 달려가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행정이나 답답한 소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동안에 답답하게 생각한 예산 부족 때문에 3억 가지고 또 많이 다퉜다는 얘기도 좀 들립니다만 이번에 문을 열어놓고 했던 제안을 받았더니 무려 440억이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심의를 해서 그래도 세금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효용성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해서 우선 123억을 잡았는데 내년 추경 예산에 있어서 거의 가정신용 원창동에서 정말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금이라도 발굴해서 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또는 구청에 제안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추가 경정 예산을 할 때에 77억만큼을 최소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번에 123억 중에서 하나 2차 아파트 등산로 CCTV 설치 신영북초 옹벽 도세 축구산 뭐 텃밭 체험 현장 말하는 스마트 경고판 가속초합 육교 캐노피 설치 가정지구 내부도로 개선 사업에 이르기까지 이것만 해도 그동안의 주민참여 예산 구의 전체 예산 3억보다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주민의 힘, 주민의 생각들을 예산으로 반영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 아까 가좌 이동의 공유 부업을 만들었던데 공유 부업 사업이랄지 그런 각종 복지 사업도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추진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겁니다. 주민이 내가 행정도 모르고 예산도 모르는데 아이디어는 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서구형 지역 화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기에서 60% 이상이 다른 데서 소비되고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인프라, 뭐 이렇게 돈 쓸 곳이 없다 해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인프라도 확충할 거고 맛집도 홍보를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령 문화 행사를 하는데 어디입니까? 산청어 축제 하는데 5천원이 가면 5천원을 받습니다. 어? 돈을 받네? 나 무료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지역 화폐로 써 5천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료이죠. 그 5천원을 가지고 그것을 어디서 쓰느냐? 생필품 사거나 화천에서, 화천 군내에서 쓰도록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을 문화행사나 각종 소비에 해놓고,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에 오더라도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여기서 돈만 벌어서 다른 데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이 서구에서 돈을 벌었으면은 이 신세계도 지역 상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품권을 만들어서 해라. 소비자가 선택을 쓰는 것은 뭐 소비자가 이제 선택할 문제이지만, 그래서 이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말 우리 서구가 발전시켜 나가 이 안에 울타리에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더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로서 이 가정 신현 원창동도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저희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사는 게 보람이 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에게도 정말 이곳에서 사는 게, 아이들이 참 이곳에서 사는 게 좋아요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발전하는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정동, 신현원창동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감사합니다. 사전에 메모로 받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 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부서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쪽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로 다양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부서가 여러 군데세요. 그래서 먼저 저희 이제 국장님, 도시국장, 최다수 도시국장님 먼저 듣고, 그리고 담당 업무별 과장님들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최다수 도시국장님, 신현 원창, 그것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게 신영원장 방금 도시재생사업 환경개선권, 그리고 또 들어온 게 과정택지개발 과밀학급 해소 방안권, 그 다음 신현원창동 게이트볼 시설 복합운동시설 확충 방안권, 그리고 신현 이편한 세상 하늘채 아파트 공개공지 활용 방안권, 그리고 주민 참여 및 지원 예산에 대한 주민 홍보 방안, 이렇게 굉장히 저희 부정 다방면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노안시대에 대해서 몇 가지 있습니까?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노안이 있어가지고 오늘 돋보기를 빠뜨리고 왔습니다. 네, 노안시대 건도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잠깐만요. 우리 지금 도시국장님께 그거는 메모가 전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최덕수 도시국장님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이윤학 선생님께서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신현 원창 가정 원도심 재생사업, 원도심 환경개선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신현 원창 가정 원도심 재생사업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저희가 그 서구의 그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추경에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원도심 지역을 어떻게 잘 재생하고 바꿔나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범위와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해서 차근차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현 이편한 세상 하늘채 아파트 공개공지 활용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이편한 세상 공개공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공개공지라는 것은 건축법상 용어도 있고 또 그냥 어떤 나대지 형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이건 좀 제가 조금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핸드폰 연락처가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서면으로라도 이거는 저희 뭐 사무실에 오시거나 저한테 전화 주시면 확인을 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홍순식 선생님께서 그 루원시티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여기에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 얘기해도 얘기가 풀리지 않고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것들은 이미 소송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고 또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승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기천 과장님. 예,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구청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기천입니다. 이문학 선생님께서 내용 중에서 신현 원창동 게이트 불량 시설에 대한 복합 운동시설로 확충하자는 방안을 좀 주셨는데요. 이게 2007년도, 8년도 정도에 지어진 거에서 약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실내 게이트 불량이. 그리고 이거는 거기 있는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5억을 가지고 저희 서구로 오셔가지고 요거를 좀 지어주십사 해가지고 저희 돈 한 10억 정도를 더 보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인천시 게이트블 연합회가 지금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국비를 5억을 따와보신 건데 사실은 이만한 토지를 도심 내에서 찾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을 복합시설로 좀 지어가지고 같이 이제 밑에는 게이트볼을 치시고 위에 지금 배드민턴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요. 다양한 운동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안에 복합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다만 이제 그동안 이게 10년밖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15억 정도의 매물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가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내년에 가령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리피 특별 얘기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매년 700억 그 이상이 메리티에서 인천시로 수업을 가져가게 되는데 우리가 서구에서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이 200억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120억 말씀하셨는데 200억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반기 때 내년에 그 부부를 정말 심혈 기울여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968억이 오게 되는데 환경적으로 써야 될 부분은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 예산이 또 한 9천억이 있고 또 이건 968억이 있고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이러한 복합 문화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청소년에게도 필요하고 어른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각 군대에 전체적으로 서구 전체를 놓고 볼 때 내년도에 한 세 개 정도 그 문화복지시설이 이렇게 크게 확충이 되고 그리고 별도에 배드민턴이 됐던 뭐 탁구가 됐던 아이들의 뭐 태권도가 됐던 전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운동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여기 서울을 벗어나서 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다른 데서 돈 쓰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또 새빵살이 하듯이 그거 하고 있어서 그걸 좀 빨리 서둘러 하는데 그걸 제가 2020 대책이라고 하는데 2020년까지 그래서 내년도하고 그 다음에 근데 후보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복합 체육시설을 세 군데 추진을 할 거고 별도로 시의 땅 예산 포함해가지고 이 서구에 커다란 체육시설을 어쨌든 그 2년 내에 그것을 반드시 확충하겠다. 이 확충하게 되면은 게이트볼장의 복합문화 아니 복합체육시설을 크게 지은 게 다른 데서 이루어진다면 여기는 또 다른 용도로 하고 뭐 가령 배드민턴장은 반 쓰고 있는데 그 반은 또 큰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 가게끔 하고 이걸 뭐 어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것도 확충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의견 들어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되면 한 5군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5군데이고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도 좀 더 시설들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 5~6군데에 우선 하는데 어쨌든 문화와 체육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확충하는 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다음은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홍보관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청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 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민서 7기 서구청은 예산 정책의 최우선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 서구청의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책정 예산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근데 내년도에 저희가 200억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인천시 예산 규모가 저희보다 정확하게 한 10배 정도가 많습니다. 저희가 대략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9천억이 조금 넘는데 인천시가 1조로 따진다 그러면 인천시 10조거든요. 그럼 저희보다 10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올해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책정한 게 180억이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2019년도에 얼마를 책정했냐면 19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저희가 200억이지 않습니까? 10배가 많은 인천광역시가 190억인데 그보다 10분의 1은 서구가 200억을 지금 책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그 부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44억 원이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 21개 동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청을 하셨는데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타당성을 분석해서 골라놓은 게 정확하게 123억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200억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모자란 예산은 내년도
5월경 되면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고 또 이해 추경이라는 게 또 7월 달에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반영을 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홍보라든지 이런 거가 더 지금보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아직은 저희는 좀 미흡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200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욱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우리 저 주민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인천 서구 자체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랭킹 지금 4위라고 그랬잖아요. 예산 규모가 첫 번째가 어디냐면 서울의 강남구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의 노원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울의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노 강 그렇게 하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 외에 인천광역시의 서구가 예산 규모로 저는 그 전국에서는 탑4에 그러니까 네 번째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정신용 원천권역 얼마 예산 편성이냐 내년도에 건수로 17건에 32억 2,6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책정된 게. 그러면 올해 서구 전체 예산이 3억 1000이라고 그랬죠. 이쪽 권역에만 지금 10배 이상의 지금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질문 요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주민 홍보 방안 저희가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과 지금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5개월 되셨어요. 5개월 안에도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올려놨는데 아직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주민 참여 예산 홍보 쪽에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더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강구를 해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제가 서구 예산의 핵심 근간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 편성에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지표하는 데까지도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구청의 예산 정책은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주민 참여 예산제가 핵심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가정일동 이종수 선생님이 쪽지로 메모 주셨는데 가정역 인천 2호선과 7호선간 환승 통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주셨습니다. 저희 조규인 미래기획 단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래기획 단장 조규인입니다. 그 7호선 관련해서 성남역까지는 지금 2020년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게 청라까지 연결하는 게 2021년에 착공해서 27년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그 문의를 건의를 해주신 게 7호선 환승역이 가정지구에서 2호선하고 7호선을 환승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7호선이 아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환승을 뭐 저희 그 사무실로 그 2호선, 7호선의 환승과 또는 뭐 정거장 위치와 통로와 이런 걸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뭐 계략적인 정거장 위치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 관련 기관인 인천시하고 또 2호선을 관할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하고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전달해서 그 건의해 주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아까 이우락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서구 환경감시협의회권과 가정택지 과밀학금 해소 방안권은 지금 오늘 해당 부서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 과밀학금 해소권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가정지구나 누원시티에는 사실은 그렇게 그 청라에 비해서 과밀학금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가정택지 지구가 추가되면 초등학교는 더 신설될 예정이고 중학교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특별히 과밀하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얘기할게요.
미래기획단장보다도 그 두 가지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가정지구나 또 청라나 그 아이들의 그 과밀학교 문제는 예,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에서 예,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국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이런 문제를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의 그 목소리를 들어서 제안하고 하는 역할입니다. 아까 청라 7호선 7호선과 그 다음에 2호선의 뭐 통도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뛰어다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과밀학교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주민분들이 의견이 조금 다른 문제라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학교 총량 제도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요건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그 교육청하고도 어차피 교육혁신 이런 부분도 교육청이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해내려고 하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근데 그것이 보면 시시각각으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주민분들의 또 생각이 좀 다르고 하지만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땅 문제는 LH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LH를 좀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구 환경감시 협의 뭡니까? 서구 환경감시 협의회 협의체? 아 예. 우선은 서구의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클린 서구 환경 시민위원회 그래서 시민 대표 전문가를 포함한 이 문제를 어떤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는 최고 기구로서 서구 클린 서구 환경 시민위원회를 둔다 네, 그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감시적인 측면에서는 뭐 규제가 중요도 하지만 규제보다도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예, 중요합니다. 저도 뭐 한 시간 이상을 내가 어떻게 문제가 있고 어떤 대책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전문가 그룹을 돈으로 줘서 비용을 줘서 전문가가 동원이 돼서 가령 악취다 하면 악취 취약지구 약 한 135개로 벌써 판단하고 있습니다. 135개에 대해서 거기는 당연히 SK도 들어갑니다. 이 목재단지 아스콘단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진단 뭐 공정상의 문제다 어디 문제다 화학물질상의 문제다 진단하고 거기에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전문가 그룹이 운영이 될 거고요. 운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민 환경 감시단을 좀 내년도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쓰레기 그 다음에 이런 악취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시민분들 해서 악취는 뭐니 뭐니 해도 코가 여전히 과학적인 분석보다도 코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코 전문가 주민분들 내가 좀 우습지만 내가 수도권 메리지 있을 때 악취를 3년간 잡았던 이유는 과학적인 그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했는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하고 주민감시원 38명 지금 현재 뭐 한 2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다 하면 그분들은 아 이건 메리지의 문제예요. 자원화 시설에서 문제예요. 인근 공장의 중소기업체에서 나요. 이런 것을 날마다 이제 그것만 좀 나뉘지만 그래서 수당도 더 줘야 되는 문제도 좀 생겼지만 이러한 악취에 감시할 수 있는 시민감시단도 좀 구성하고 그 다음에 동네별로 클린 서구 환경감시단을 시민분들을 좀 구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도도 하고 감시도 좀 하고 그래서 환경감시증을 좀 주는 것도 좀 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 선생님이 먼저 좀 하셨습니다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동에 살던 김정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체육시설 늘리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집을 잃고 유랑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그게 제게 경도고 하나도 쓸 데가 없어요. 왜? 집값은 제대로 안 줬거든요. 그리고 가정동에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2주대책을 세우잖아. 한번 물어보세요. 2주대책도 없이 가운데로 쫓겨나간 놈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먹고 가지고 어디 가서 일도 안 시켜줘요. 저한테는 그 체육시설 늘리고 뭐 어디에 뭐 하고 오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활 돈이 없는데 평소에 식구들 데리고 가서 잘 자리가 망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데 저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저 안상수 전 시장님이나 이학재 전 구청장님이요 지금 국회의원으로 도고 계십니다. 한나도 저 자기네들이 잘못해놓은 거를 하나도 그걸 국회의원 하면서 원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기 도시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다 해결된 문제다. 좋습니다. 그게 해결받게. 그러나 나같이 이렇게 유랑생활하는 놈한테는 뭘 해결됐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하여튼 아픈 부분이죠. 뭐 저하고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제가 7월 1일부터 세무청에 맡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를 얻어야 되고 행정이라는 것은 또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차원으로 볼 때 과거에 하여튼 원시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서구청장이 이렇게 원시티 문제 가지고 시 사업이다 누구누구 LH 사업이다 도시공사 사업이다 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하여튼 제가 5개월에 있으면서 그래서 루원시티 이 문제는 최대한 지금 실행력이 있는 부분을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행정을 챙기고 있고요. 하여튼 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한번 확정한 부분은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뭐 2주 대책도 없이 뭐 이렇게 하여튼 변하시고 뭐 유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라도 루원시티 사업이 빨리빨리 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만은 과거는 과거인데 제가 하여튼 소청장 맡은 입장에서 하여튼 시에서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챙겨가지고 또 주민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지방국세청 문제도 하나도 자세하게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챙기고 있습니다. 와, 솔직히 속에 현안들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행정을 맡은 상황에서의 기간이라도 약속된 사업은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챙기고 있으니까 유랑생활하고 막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복지 쪽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은 선생님도 좀 뵙고 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선택 씨가요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지금 안에
구청에서 오면은 대답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다 같이 사실 가정 신현원창 권역이 신장부가 가정 5권입니다. 지금 이게 합법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합법을 가정한 정말 이게 가정 5권 사업이 아직도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도 산재장애인단체 임친신협회장을 맡아가지고 가정을 쫓겨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보상 못 받고 쫓겨난 사람인데 홍순시치가 뭘 얘기했느냐 한번 들어나 봅시다.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고 원창동, 신현동 이 현안 문제를 또 듣기로 합시다.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듣긴 하자고. 예예. 예. 그 서면으로 있어서 바로 답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좀 우리가 5시에까지 제가 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느 내용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예, 말씀하시되 좀 간단간단하게 공통력으로 다른 분들도 무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가정동 루아시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수식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 소송에서 졌다고 했는데 소송에서 저 그 문서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갖다가 명령했는데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사실이 없는 부분들을 다 확인했고요. 이게 법원에서의 판결 그 전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주민들을 2006년도 8월 때 고시한 걸로서 내보낼 것으로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송했습니다. 근데 대법원까지 해서 2009년까지 판결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것은 지금 현재 법정할 단계가 아니라 그것은 향후 시시계획인가 이후에 주어지는 단계니까 앞서서 법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006년도 8월 달에 그 안에 서류는 뭐가 있냐면은 사실상 경인고속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근데 경인고속도로 폐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인천시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앙시티 사업이 그동안 침체되고 장기간 연장된 부분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3년 동안 이렇게 올라온 데 대해서 그 도시개발구역하고 그 해제되고 실효되는 부분은 13년 동안 오기 전에 벌써 해제되고 실효되는 부분이 몇 차례 겹쳐온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재산권이 인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재산권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지 못했을 때를 빨리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당사자들 주거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어시티 사업은 저희 대책위에서 사회적 주민이 하시는 부분은 이주대책, 입주권하고 생활대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의 배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갖고 2017년 12월 12일, 2008년도 2월 26일까지 2차회의까지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서 토지용계획도 건축계획도 지구단위계획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서 그것은 3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이 확정되고 나서 근데 2008년도 6월 9일 안내 책자를 보내면서 주민들은 그걸 가지고 협의 보상하는 걸 했지만 나머지 주민들을 안 나가시는 분, 못 나가시는 분들은 강제 집행에서까지 다 내보냈습니다. 한민과 사람들 행정 사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 안 나간 사람들 신나 뿌리고 몸에 칼 대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행정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루어시 사업은 본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방식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을 둔 부분은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뭐냐면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그리고 직선화 그리고 입체복합 도시, 그 입체복합 도시 이런 부분에서는 5,605억을 들여서 그 지하공간까지 햇빛이 투여가 돼서 그 어떤 프랑스 라테팡스 모델처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라는 부분이 진행이 되지 못하니까 LH에서 3,013억에 해당 부분을 갖다가 입금을 못하신 거예요. 입금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은 그때서부터 자충우동 진행 못한 거고 그러면서 이 사업에 2009년도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신청해서 보니까 이 사업은 한 단계도 못 넘어간 거예요. 원 도시개발 구역 지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감사원에서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시개발 구역도 지정하지 말고 개발계획도 수립하지 말고
토지나 지작물도 보상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가 받은 이후까지 해서 그 부분이 충당이 되냐?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검다 신도시도 스마트 시도로 되면서 중간에 환매고시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루어시티 문제도 지금 현재는 반환 의무나 환매고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금을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서 토지 매각을 하면 누구한테 손해가 없겠습니까? 그 지금 현재 루어시티 만천여 가구의 재산권 문제고 여러 생활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은 물론 빨리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무 효력을 낼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그동안 2003년도부터 루어시 사업 추진하면서 2018년까지 지금까지 경험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나오는 부분의 이슈는 지금 놀라지를 않습니다. 하도 엄청난 부분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제 총장님께서 민선 7기 그께서 구입하셔서 8월 달에 주택 건설을 승인했는데 앞서서 루어시 사업은 실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반환 의무를 해야 돼요. 왜 그 부분의 승인 업무는 기존의 만천여 가구의 재산권이나 여러 생계 문제에서 덮어 씌워져서 남한테 일을 이득을 가게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이 우리 마녀 세대의 원주민들에서는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루어시 사업은 주택 건설 계획을 제3자가 지금 벌써 이제 메테미스타에서 이제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현재 우리 마녀 가구의 지금 현재 그 서구청 내 지역 내 한 70%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분에서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가 사업을 하니까 인천시장이 사업 시행자니까 그 기대 심리를 여태까지 그 인내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왜 사람들하고 동원해서 그 부분을 주장하지 않지 않냐 이 부분 하고 싶죠. 하지만 가장 우리 루어시티라는 부분에서는 다들 생계 먹고 사는 게 급합니다. 네? 아 저기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한 번만 질문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수로 해서 제 의견을 마치고요. 이 부분에서는 마치고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의 동의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은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배 선생님은 저희 직원이 따로 연락처 좀 받아주세요. 저희 어느 동인지 해서 저희가 한번 저희 사회복지 담당 부장님께 한번 방문 드려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지원할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 동의사항 예, 저쪽 저희 신영원 청구의 이인강입니다. 저 아까 한 가지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저 서구에서 10대 둘레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맞죠? 저 10대 둘레길을 만드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인천시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과연 이 둘레길에 인구가 얼마만큼 유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또 서구에서 둘레길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지 참 의구심이 좀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두께를 둘레길을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동암과 성암 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암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이윤호 선생님. 예. 예, 이윤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둘레길 많이 단절되어 있고 이걸 만들어 가는데 가장 그 걸림돌이 그 둘레길이 쫙 우리 공공의 땅이면 만들기가 쉬운데 그다음에 요즘 아이디어도 많고 하는데 사이즈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쨌든 인천시에서 그 종전에 만들었던 것도 환원 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참여를 좀 시키려고 해요. 이거 처음에는 주민 참여 예산처럼 그냥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 굽고 저렇게 선 굽고 할 게 아니라
주인 분들에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의견도 듣고 해서 전체적으로 몇 킬로 연장을 안 되더라도 최대한 구간을 우선 확보를 해서 그 길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라도 그렇게 좀 해보려고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이랑 뭐 이문학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주인분들이 손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럼 주민참여 예산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그렇게 좀 일을 할 테니까요. 종결이 좀 그랬을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나도 현장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이제 현장에 답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유원시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과거의 아픔도 있다 하더라도 홍순식 선생님이 저를 여기 보여 이재현 성청장님과의 면담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 제가 시간을 쪼개서 미래에 바로 답이 있는 부분에 저는 쏟아야 될 때입니다. 생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2번부터 8번까지 과거를 갖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를 붙잡고 뭐 늘상 우리 비서실에도 오시고 하여튼 하시는 그런 열정은 굉장히 좋고 또 한편으로 아픔도 계실 거라고 나는 믿지만 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무원시티가 활성화하는 미래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서구청장이 시간과 역량을 드려야지 이 얘기를 듣고 과거에 대한 치유를 뭐 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면담이 이행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소통을 강조하는데 만나기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서구청장이 어디 행사 다니고 어디 김정 다니는데 뭐야 나타나고 그런 게 더 중요합니까? 이러한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을 서구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행정력을 좀 이용한다 생각하고 미래에 가치 있는 제안도 해주시고 저를 면담을 해야지 죽치고 앉아서 그냥 모두 다 과거만을 얘기하면 내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덟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이 또 서구시에서 와서 어떻게든 과거에 흠이 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아픔을 준 건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다. 거기와 관련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셔라. 그건 뭐 면담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것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청장만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청장이 하겠다 하는데 밑에서 말 안 들으면 됩니까? 밑에서 이해 못하면 되겠습니까? 실무급도 중요하다. 그래서 실무급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한 거기에 있어서도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이 문제지만 들어주려고 하는데 너무 그 시간들을 과거에 너무 남겨지 않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생산적인 것에 우리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있으시면 아니요 아까 하셨으니까 다른 분께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다들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마음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연초에 또 저희 청장님 그런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더 자세한 질의 건의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요. 이번에는 고정별로 했지만 이제 예산도 확정되고 계획도 확정되면 동별로 우리 동장들이 계획을 우리 구정 계획과 함께 해서 이제 확정되면 또 그때 또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좀더 이제 뚜렷해지고 그때도 추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는 그냥 간담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좋은 의견들을 모두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오늘 얘기도 내년에 동해 찾아갔을 때 그에 해당되는 부분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가고 또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이재현 서구청장님 또 우리 이학도 국회의원님 또 구청 시의원 부의원님 그 다음에 구청 간부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